지금 시점에는 해외 선물, 그러니까 해외 사실은 국내 시장이 참 계속 갇혀있고 어렵고, 네. 사실 선진 늘 말씀드리는 게 전체 그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우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%밖에 안 된다. 네, 그러니까 네. 해외 주식들은 이미 많이들 하시고, 네. 그 성악개미들이 있는데, 선물 투자, 혹시 해외 선물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좀 해도 되는 타이밍이에요? 선물이라마다 다른가? 네, 상품만 좀 다르긴 한데, 이 선물은 전 절대적으로, 그러니까 왜 주식은 한번 내 포트폴리오 상으로 담거나 아니면 뭐 이 기업에 나는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. 네.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근데 선물 투자는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만기라는 그렇죠. 게 존재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만기 때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만기 연장이라는 롤오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네. 전 절대적으로 비추합니다.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구나, 네. 선물은.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맞지. 그러니까 짧게 물론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은 예, 예. 기간은 짧게 뭐 선물 투자는 포지션을 유지한 채 저는 절대적으로 일주일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 하거든요. 최대한 뭐 3, 4일 안에 포지션 정리를 끝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지. 이거는 이제 보유 종목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상품 자체가 이제 그 선물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상품입니다. 그런 해외 선물에 대해서 혹은 뭐 ABC부터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하고 운영해야 돼. 그런 걸 뭐 이베스트 거기 유튜브 일리온도 있잖아요. 그 뭐 네. 공부 좀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? 저희도 홈페이지 안에 네. 유튜브 채널을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. 상품별로 세팅을 해서 이제. 차장님 나와요? 저도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계좌 개설부터 HTS 사용법, 그리고 이제 MTS 모바일 거래 사용법도 다 유튜브로 지금 만들어 찍어 놨거든요. 그래서 네. 그거 하나 켜놓으시고 사용법 이제 익혀두시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품에 대한 이제 뭐 그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도 다 정리돼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매매하시기 전에 네네. 먼저 보셔서.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는요. 해외 뭐 당연히 주식이 위험한 주식은 위험 상품이거든요. 네, 대체적으로. 맞습니다. 네. 네, 주식이 은행 예금보다 당연히 위험하죠. 네. 네. 그 가상화폐가 훨씬 더 변동성 크죠. 네. 선물도 위험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모르면 위험한 거고요. 네. 아이 뭐 저 정말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그 63빌딩에 달려가지고 유리창 그 알바비 주타고 딱 못해요. 근데 네, 맞습니다. 그 네. 위험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익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해외 선물 돈 된다 확 들어가는 건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 공부를 해보시고 네. 성공적인 개인들의 성공적인 해외 선물 투자를 위한 뭐 전략 공부 조언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얘기 오늘 나왔으니까. 네.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한 13-14년 있어봤는데.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거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 목표 하루에 손실이든 손해든 주식도 똑같아요. 내가 이제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은 나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만큼 손해 이익을 봤으면은 더 이익을 낼 수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. 거래를 마감을 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거지.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장에 이기려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가격이 오른다 해서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했어요. 근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러면은 내가 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밑으로도 빠지면 그때는 시장이 난 내가 잘못 봤던 시장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. 인정을 네. 못해서 시장을 본인들이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. 네. 절대적으로 시장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100점 100패를 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더 늦게 탑승을 해도 네. 수익이 날 수 있어요. 아. 말 그대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안 나는 건 솔직히 그거는 욕심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버리고 뭐 주식에서도
뭐 무릎에서 사서 이제 뭐 가슴인 데서 팔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수익 자체도 매수든 매도든 간에 내가 위에서 팔았으면 밑에서 이제 무릎인 데서 팔고 밑에서 뭐 무릎에서 샀으면은 가슴인 데서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선물은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이제 금액 자체가 주식보다 확실히 큽니다. 물론 그 말은 손실도 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를 잘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70% 이상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. 70%라는 게 뭐예요? 네. 투자 그 횟수에 따라서? 네, 투자 횟수에 따라서. 네. 승률이 네, 70% 그 기법을 알고 잘 끊어내고 매매를 종결 지을 수 있으면 그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10번, 20번 매매해서 이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근 7년, 8년 이상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확실히 투자, 트레이딩에 대한 투자,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, 나는 개인 투자자지만은, 말 그대로 조금 더 이제 전문가적인 투자자로 한 걸음 이제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, 네,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, 네. 차장님 보시기에 이런 분들은 해외 선물 투자 좀 해보십시오. 네.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해외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. 네. 일단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1억 천금을 노리실 거면은 하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내가 약간 친구들이랑도 뭐 재미삼아, 화투를 친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네. 네.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딱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.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, 네. 내가 적은 지금 선물,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도 가능합니다. 200만 원 미만, 아니면 50만 원 미만 돈으로도 해외 선물 투자가 가능해요. 네. 통화 선물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이제 적은 수익이라도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욕심을 그렇게 내지 않을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제 금융소득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대신 전제 조건은 선물 옵션은 무조건 공부가 필수예요. 내가 알아야 들어가 100점 100승을 할 수, 물론 100점 100승은 어렵지만 승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. 모든 게. 그러니까 주식이든 선물이든 주식은 종목에 대한 이제 내 정보가 있어야 되고 선물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수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공부를 지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해야지만 내가 수익 구조가 확실히 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해외 선물 투자 이런 분들 하셔도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. 이와 함께 우리가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조금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요. 투자의 기회들 살펴봤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 김성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